이분이 그럼 디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가요?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고 온 노래는 에스파, SM의 큰 아주 주축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인데요. 에스파 이 그룹이 새로운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가져왔는데요. 일단 우선 제 바로 옆에 에스파의 찐팬이 있기 때문에 에스파에 대해서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멤버는 누가 있죠? 카리나, 윈터, 디젤, 닝닝 이렇게 4인조 그룹으로 11월 17일 날 데뷔한 4인조 여 그룹 여돌로서 4세대 여돌로서 넥스트 레벨로 히트를 시작하여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그 전에 블랙맘바도 있고요. 그냥 일단 곡 자체가 일단 제 스타일이거든요. 전자 음악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느낌들의 사운드, 날카롭고 약간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이 그룹이 그런 소리들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일단 제 마음에 많이 들고 재밌어요. 뮤비 스타일도 약간 그 컨셉 자체가 AI 기반,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멤버도 사실 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각의 그 AI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재밌었고요. 그렇게 돼서 듣다 보니까 계속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팬심이 생긴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럼 디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가요?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아,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인터뷰 잘 들었고요. 저희는 노래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와. 에스파님의 스파이시라는 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방금 무슨 소리? 좋으세요? 벌써 좋으세요? 그럼요. 네. 거의 10개월 만에 컴백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지막 곡으로. 여기서 그럼 제일 누가 좋으신가요? 모두요. 왜 회피 기술을 쓰세요? 저는 에스파의 팬입니다. 아, 개인의 멤버의 팬이 아니에요? 모두 에스파. 저는 그렇다고요. 자꾸 안 입고 온 발상으로 저주를 퍼부는 가짜 언행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want my A to the Z, but you... 딱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게 이 곡의 컨셉이 제가 봤을 때는 하이틴. 근데 이거 노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I'm on the next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요. 아, 달라요? 다른잖아요. 딱 들어도 다른 거죠. 아니 거죠. 지금 딱 깔 자체가 I'm on the next. 그냥 적당히 좀 하시고 들으세요. 의구심이 들어서 저한테 자꾸 대답을 요구하거나 먹이를 던져주지 마세요. 구경만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동물원인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때요? 잘 모르니까. 잘 들었잖아요. 아니 문단속 잘하세요. 이분이 그럼 디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인가요? 네, 근데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 유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가짜 난행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난 에스파라는 것과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유학생이란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상당히 곤란해져요 이 영상이. 아 문단속 잘하세요. 지금 에스파 폼 미쳤거든요. 왜요? 지금 나온 곡들을 들어봤어요. 네. 다른 곡도 개질이고 이것도 질이고 다른 것도 방금 전 파트 들으면서 느꼈는데 제가 어제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을 했거든요. 아 네네. 네. 쇠 힙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려요. 아 그래요? 좀 더 강도를 높여 다음 듣게 되면 나에게 힘이 솟아나요. 강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 그랬다고요. 입에 저도... 지퍼 한번 잠가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촬영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좋은 장소. 저한테 자꾸 대답을 요구하거나 먹이를 던져주지 마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왜냐면은 네. 한국은 딱 봐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외국 어디서 저렇게 거리를 네. 빌려가지고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거리가 예뻐서 물어본 거였는데 모르시나요? 네. 에스파 팬이 많나 이 새끼. 자 오늘 들어본 노래는 에스파님들의 스파이시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느낀 점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상 에스파에 대한 노래를 많이 안 들어봐서 좀 생소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곡 전체적으로 아까 민지씨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기반의 음악 미디를 이용한 전자기반의 음악이 좀 많아서 뭔가 거칠고 좀 이렇게 쨍한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대 음악에서는 약간 파티 적인 분위기와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이용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인데 그걸 참 잘 이용한 것 같다. 그리고 뮤비 컨셉 자체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이틴? 이거 사물함 여는 것부터 봤을 때 뭐 하이틴으로 시작해서 곡을 하는 내내 입었던 착장들이 이제 미국 대학생을 약간 조금 떠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서 저는 곡 컨셉이랑 전반적인 곡과 일맥상통해서 참 듣기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씨는 민재씨의 평이 중요하니까 민재씨의 평 기대하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대답을 요구하거나 먹이를 던져주지 마세요. 한마디로 정해도 됩니까? 아니 씨발 지금 몇 분을 떠들었는데 또 지랄하세요. 아니요 이제는 에스파의 시대가 도래했다. 뉴진스는 그럼 이제 갔다는 건가요? 도래했다고요. 도래했다는 건? 네. 뉴진스 시대는 이제 저물어서 이제 끝나버렸다. 다 봐봐요. 시발년이 질문이 수준이 깠네. 미국 부자들의 생활을 엿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뮤비 자체가 젊고 쾌활하고 마약을 하고 힘있게 나아가고 음주와 쩌들어서 펜타닐 때문에 이렇게 젊고 패기 있고 꿈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그럼 어찌됐든 스파이시라 그래서 매콤한 맛일 줄 알았는데요 여러 의미의 스파이시인 것 같아요. 맵다도 되고 맵다라는 표현이 맛이 맵다 약간 손이 맵다처럼 이게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이 맵다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
받은 느낌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요청드려도 될까요? 문단속 잘하세요. 아멘.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리액션 콘텐츠 영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만드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적정해요. 그냥 억까한 거예요. 먹고 후진 벌렸네. 문단속 잘하신 거 다시 한번.